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의 보완 아홉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의 11장의 두 증인은 대체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인데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11장 7절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7절을 우선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누구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짐승이라고 부르죠. 이 첫 번째 짐승, 이 짐승을 짐승이라고 부르죠. 이 짐승이 곧 적 그리스도, 이방 세력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자. 이게 바로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의 삼일체가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사단과 용은 똑같다겠죠. 머리가 일곱에다가 뿔이 열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돼 있고, 짐승 이거 적 그리스도에 표현되는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 두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작용 사람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의 삼일체가 나오는데 이 사단이 결국에 자기를 대신해서 쓰는 존재가 짐승이에요. 왜? 못 올라오니까. 십자가 사건 때 그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께 내줘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이 결국에 그 박탈당했다가 하늘에 미가엘 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한테 그를 박탈시켰고 올라가셔가지고는 내가 쫓으는데 그때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을 시켜서 쫓아버렸다겠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못 올라가요. 그럼 못 올라가는데 그 쫓을 때 땅 속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땅 속에다가 보좌를 틀어서 자기의 보좌를 만들어 왕국을 세웠는데 지금 그게 안 올라오죠. 안 올라와서 대신 누구를 올린다고요? 자기 대신에 짐승을 올리니까 곧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이 땅에 출현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곧 사단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인자를 올려 보냈으나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이 지금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고 누가 가르쳐줬느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래서 짐승의 출현, 짐승이 언제 출현하느냐? 이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마지막 그 짐승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파루시아, 그분의 현현이죠. 오심과 그분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배교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배교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 다른 거잖아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지 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만한 이런 존재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적 그리스도, 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주목을 하느냐, 결국에 이 짐승에 대해서 연구를 그동안 쭉 해봤더니 바다에서 이방 제국에서 올라오는 우두머리 이세대, 바벨 느부갓네살, 메디아 바사 고레스, 헬라 알렉산더, 로마의 또 도미시안 황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게 올라왔는데 결국에 누굽니까? 이 로마를 뒤집은 정복한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였고 1299년에 해서 1922년까지
600년 동안 통치를 했고 이 나라가 1차 세계대전 져가지고 나라가 분해됐어. 그래서 지금 대표인 나라가 뒤늦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해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다시 생기게 되면 그 대표 주자가 결국에 짐승이 된다. 이렇게 아예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 7왕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제8왕국에 다시 머리가 상하였다가 칼에 상하였죠. 칼이 머리가 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게 그 뭡니까 칼 전쟁에 져서 이렇게 없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가 짐승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출현이 이슬람 제국에서 나올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주목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을 시작했다가 지금 쫙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 살피고 거짓 선지자 살피고 그다음에 음녀 살피고 그다음에 여자 살피고 이제 짐승까지 온 거 아니 짐승이란다. 두 증인까지 온 거예요. 말을 바삐하다 보니까 막 말이 천천히 하겠습니다. 두 짐승이 아니라 두 증인 주여. 두 증인까지 온 거에 됩니다. 자, 두 증인이 왔는데 저 그리스도라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 요한계시 11장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올 때 그때 무슨 일을 하냐 보니까 두 증인을 쳐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은 뭐였습니까? 이 마지막 저 그리스도가 올라오기 전까지 증인이 계속 증인을 했을까? 이 증인이란 말은 결국에 복음의 증인이죠. 증인은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짐승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두 짐승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 있었다가 짐승이 올라와서 그를 죽임으로 후 3년 반이라는 한때와 두때 반때의 핍박을 시작해서 이제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는데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다가 일곱 번째 나팔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것 보니까 짐승이 통치하는 잠시 기간이 있다가 우리 주님이 세상을 접수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라를 치는 것이 일곱 번째 나팔 때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라가 잠시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겠냐는 거죠. 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시간을 요한계시록 9장에 보이게 되니까 다섯째 나팔 때에 이 하늘에서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 이미 무적행이 있는 그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에게 주어지니까 그럼 열쇠를 열어가지고 황충들이 있는데 전부 귀신들이죠. 여섯째 나팔 때도 귀신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때는 짐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계획 때문에 복음 전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죽이니까 너무 많이 죽이니까 그냥 알곡을 먼저 추수해버리는 게 일곱 번째 나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출현하게 되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복음 전파 기간이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구원을 얻을 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 기간이 이 끝나는 시간에 짐승이 오르니까 짐승만 바라고 있다가 복음 전파 늦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는 아시겠죠? 그 전에 복음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고 짐승은 이제 전부 다 끝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복음을 정해야 돼. 그래서 지금 짐승이 올라오기를 보라고만 있다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복음 전파가 안 될 텐데 그걸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이 바로 어때요? 짐승이 올라오기 전까지가 전 3년 반 1260이 42달 한때와 두때 반때 기간이니까 요때까지 복음인데 지금이 마지막이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 한때는 복음 전파가 1위 수준이면 두때라는 것은 2위 수준이었다가 반때 똑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 때 복음 전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 이후부터 복음 전파가 쭉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쭉 두 달 올랐다가 갑자기 푹 떨어지는 순간 복음 전파 안 되는 순간 그때가 뭐예요? 짐승이 출현하기 전이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이 전 세계 복음 전파가 제일 안 됩니다. 이미 끝났어요. 복음 전파가 그렇게 잘 되는 기간이 끝났다고. 대한민국도 복음 전파 안 되잖아 이제.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였는데 단 하나 남아 있는 사실은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관한 그 이스라엘에 관한 구원 문제를 자기 동족에 가려서 심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로마서 10장 11장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언하러 다니는데 내 민족은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원래는 네 나라가 원 감람나무였다. 근데 저 이방인은 똘 감람나무다. 무슨 감람나무요? 똘 감람나무였다. 니네들이 원래 감람나무였고 똘 감람나무였는데 니네들에게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사실 예수님이죠. 내가 와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했지만 너희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이 돈에 맛이 들이고 이 권력에 맛이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권력 사두개인들은 돈에 맛이 들려서 성전 다 잡고 다 율법 잡아서 자기들이 예수님 오신 예수를 배척해버리잖아요. 그 기득권 안 뺏기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거부했다. 그러나 이방인 봐라. 고넬료. 아니 이 고넬료 나중이고 이방인의 그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 봐라. 하인 중풍병자 있는데 예? 오지도 마십시오. 말씀만 해도 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한테는 그냥 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음식을 주겠느냐. 개들한테 안 준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는 떨어지는 깜짝 놀란 거죠.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예뢰해야 되겠다. 호세아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때가 이대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버려서 이방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유대인만 구원을 시키고 이방인에 좀 관심을 안 가진 베드로를 때려친 거 아니에요. 넌 그만하고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할 자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두 증인이 앞에는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맨날 이방인하지만 자기는 정작 유대인이야. 우리 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잠시 완화하게 했지만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들어와서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될 거다. 자 로마서 11장 잠깐 한 구절 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복음 전파는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로 끝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지금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파는 짐승이 이제 출현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두 증인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온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이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시피냐? 결국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잖아요. 증인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 삼은 것은 증인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꼭 묶어서 연습을 시켰잖아요. 공생회 때. 그리고 두 증인인 거예요. 두 증인. 이게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꼭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명씩 증참케라 이런 말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수는 둘이에요. 그냥 그게 원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인 것이고 이 두 증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데 땅끝이 어디냐? 사도 바울에 의하면 땅 끝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맞아. 그게 나오는 거. 자. 11절. 로마서 11장 11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 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그동안에 쭉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복음 전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위함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AD 70년에 아예 나라를 멸망시켰어. 왜? 우리가 메시아 죽인 죄를 우리가 우리 후손에 달래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싹 해서 120만 명을 죽여보고 10만 명을 데려와서 콜로세움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그 나라 가까 1948년 5월 14일 이후로 언제라도 주님 올 수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복음 전파 기간이에요. 그 복음 전파도 점점 많아졌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 반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짐승이 출현할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 전파가 1800년 1900년 초까지는요 팍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우리 찬송가 보세요. 1800년대야 다 요한 웨슬레, 존 휘트필드, 조지 휘트필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복음 전파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때 1900년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라에 1885년에 아펜젤러 뭐 이런 그 선교사가 왔잖아요. 그 선교사가 왔는데 그때 선교사가 왜 왔냐면은 1900년에 밀레니엄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가 2000년 밀레니엄 한번 당했지만 1900년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석학들이 젊은이들이 마지막에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동방의 나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수재가 안 오는데 그때는 완전한 수재들이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 결정타로 종말론도 가끔 필요해. 종말론도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그때 막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 그 19세기 결국에 말에 1885년에서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 바쳐서 우리나라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계시니까 참 미국 우리는 감사해야 돼. 미국 감사해야 돼.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이 뭐 구호하고 원조하고 6.25 이거 말고 복음 전파해 준 거. 네, 감사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음을 이렇게 받고 보니까 결국에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 아무쪼록 조금은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완전 사입입니다. 순수한 사람 5%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가장 동성애를 최고의 축제를 거기서 열어요. 동성애가 아예 법으로 법제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군동가대 유일하게 공산당하고 손잡고 하는 당이 있어요. 어디가 어느 나라에 이스라엘만 있어. 다른 데는 그게 있을 수, 이거 아라비아 쪽에도 하나도 그런 아랍 나라도 없는데 이스라엘만 공산당이 있다니까요. 미쳤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미쳤다 하면 안 돼요. 자 어디가 그런 나라야. 예. 네. 이번에 하마스가 뭐냥 헬리콥터 전 무슨 날개 프로펠러 타는 거 날아가 가지고 죽일 때 그때 불처상을 세워 놓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나님 쓸어 버린 거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니까 다른 세계에 난 사람들은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복음 전파하면 지금도 복음 전파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버리니까 쉬쉬 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유대인의 구원 결국에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여 온다 했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이 되라 했는데 증인은 결국에 유대의 이스라엘이요. 결국에 답은. 그 이스라엘을 복음 전파사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한다면 그때가 짐승이 출현하기 직전이다. 그리고 끝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이나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일반적 적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이건 일반적 적 그리스도인데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제8왕국의 머리. 제8왕국의 지도자. 예. 그래서 그게 따로 있었잖아요. 계속 적 그리스도 있었다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계속 적 그리스도가 있었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적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 우리가 거짓 선지자도 계속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어서 거짓 선지자, 예, 너희가 다 영을 믿지 말고, 예? 그것이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시험해봐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도 계속 예수님 이후부터 두 증인의 역사요. 그래서 예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저 짐승의 출현까지가 뭐예요? 복음 전파 기간이요. 복음 전파 기간. 이 복음 전파 기간을 1260일 42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요. 그런데 앞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유형처럼 똑같이 두 증인도 마지막 그 시기에 두 증인이 따로 있을 거라는 거죠. 계속 두 증인이 있어 왔어. 마지막 그 두 증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결국에 제가 이제 계시의 진전이 일어나서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게 나와 있어요, 답이. 두 증인은 결국에 증인은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유대인 나라는 없어졌어. 지금 95년이니까 25년 전에 유대 나라는 없어졌다니까요. 없어. 지금 유대인의 증인이 아니요. 유대인들을 위한 증인이 아니라고. 지금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이게 율법을 전하는 유대교를 전하는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라. 아시겠죠? 이게 증인의 기록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 봅니다. 9절입니다.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래서 100번 읽으라고 했잖아요. 100번. 그래야 제 이야기가 다 들어온다. 다 깨뚫고 있어야 돼.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그럼 예수님의 증인인데 그럼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 부활 성천부터 베드로 그 다음에 뭐 요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팀이 이제 나왔고 바울팀이 죽자 뭐 그 다음 또 팀이 나와서 계속 복음을 증언해서 할 거예요. 계속 두 증인이 있어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출현할 그 두 증인이 누구냐를 여기다 지금 정의를 해놓은 거야. 여기는 마지막 그 두 증인 그리고 짐승이 와서 그를 죽일 자 그 두 증인 그 둥이는 뭐라고 했느냐?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예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은 곧 두 선지자다. 두 명이라는 것은 증인의 수고. 선지자다. 이 증인은 누구다? 선지자다.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예언을. 그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뭡니까? 누가 예수님이 된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회개하라.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굵은 베옷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슬픔이잖아요.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회개를 듣지 않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요. 계속 회개를 전하는 자가 진짜 증인이고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그런 회개를 외치는 자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증인인데 선지자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적인 직분 그러니까 제대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겠죠.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보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를 불러 태워버린대요. 강력하죠. 그리고 비가 오지 못하도록 6절에 가뭄을 줄 수도 있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가뭄을 줬다 뺏었다는 것은 엘리야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은 모세가 그 애굽에 그 열 가지 재앙 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자예요. 느낌은.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율법의 대표로 주님이 변화산에 불렀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어마무시한 거물이죠. 능력을 행하지. 아무나 평신도가 이렇게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 내가 증인이라 증인하는데 증인에서 기적 하나도 못 익히는 사람이 증인 입으로만 나불나불하고 자기가 증인이래. 아니요. 여기 보니까 능력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주님께서 얼마나 그가 중요하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11절에 보니까 3일 반 만에 살려내버리잖아요. 다시 부활시켜서 승천까지 시켜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는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고 구약으로 치자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다. 예,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을 증언한 것이지 율법을 유대교를 증언하러 온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거다. 마지막 예수님 복음 전파 증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누굴지에 대해서 정확한 단서가 나와요. 단서가 이가 어디에서 그럼 이 복음을 증언하느냐, 누구에게 증언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누구에게 증언하느냐, 어디에서 증언하느냐, 그게 딱 나와요. 8절입니다 8절 이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무적이 올라온 놈이 죽였어요. 마지막에 요 증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올 거니까 주님이 이제 복음 전파가 끝나는 거예요. 그 시점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이 요한계시록의 큰 성은요 바벨론만 큰 성이라고 해요. 처음부터까지 11장 8절, 14장 8절, 16장 19절, 17장 18절, 18장 2절, 10절, 계속 이렇게 19장 20 계속 나와. 큰 성은 전부 바벨론을 지칭해요.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동성애의 죄가 가득 찬 것이잖아. 테라비브가 그래. 지금 세계 최고의 축제를 열고 있어. 동성애 축제를. 테라비브가 이스라엘 수도가 소돔이라고도 하고 동성애 축제.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하고, 애굽은 뭡니까? 압제하는 거잖아요. 유대교 안 믿고 기독교면 다 죽여버리는 거. 뭐 그런 비슷한 죽이진 않지만 이스라엘은 공동체 추방하고 혜택을 안 줘.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다 티를 안 냅니다.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왜? 눌러버리잖아요. 법으로. 너 혜택 안 줘.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잖아요. 그들의 주께서, 그들의 주는 예수님이겠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증언했던 그 바빌론 성이 실제로는 어때요? 영적인 성으로서, 영적인 성, 음녀들이 계속 그 음녀들을 바빌론 성이라 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풀었잖아요. 그 음녀들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장소로 본다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도 음녀가 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 쾌락, 음녀, 음탕, 동성애 이거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권력 이거 다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 마지막에 선지자가 두 증인이 활동하는 공간을 보니까 예루살렘이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님을 예수님 소개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주님이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해가지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데 말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능력과 권세를 줘가지고 막 해가지고 진짜라는 것을 지금 꼭 예수님이 자신이 당신의 제자들을 그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복음 증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거의 그걸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그리고 이방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할 거냐? 지금 복음 전파를 누가 하냐면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복음 증언하는 거 안 들어 그놈들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증인은 유대인인, 유대인이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마지막 복음 전파의 주자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했다가 얼마를 구원함으로 심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주목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저렇게 지금 전쟁이 막 터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마음이 궁금해질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자가 누굴까? 그러면서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의 평화를 준다면 좋다고 따라갈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두 증인에게 말을 듣고 저게 아니고 저건 적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던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우리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이것하고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은 뭐냐? 두 증인은 크게 봤을 때는 예수 부활 이후부터 베드로 사도들과 같은 이런 복음 전파의 사람들이었어요. 쭉 두 증인이 되어 왔다가 마지막에 그 순간은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는, 다 돌아오지 않아. 일부만 돌아올 거예요. 저들을 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뛰어지지 마세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특별한 말로 또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는 똘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냥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두 감람나무죠. 그렇죠? 두 감람나무. 똘 감람나무가 아니고, 똘 감람나무는 이방인 중에서 복음 전파자가 나올 텐데, 이방인도 있지만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부터 출현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일 것이다. 두 촛대라는 말은요, 요한계 1장에 보면은 일곱 금 촛대가 나오고, 일곱 금 촛대는 성막의 촛대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일곱 금 촛대를 보니까 이 일곱 금 촛대는 전부 이방인 교회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아, 라오디게아 다 소아시아 이방 지역이요.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 근데 여기 두 촛대는 뭐요? 교회를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마지막 복음 전파자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의 비유 상징을 그대로 두 감람나무를 가져온 거예요. 두 촛대는 거기 나오잖아요. 두 촛대는 일곱 금 촛대만 나오지.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지나는. 그러면 두 촛대라고 해야, 일곱 금 촛대가 나와야 되는데 왜 두 촛대냐? 일곱 개 소아시아 교회를 보게 되면 다섯 개 교회는 책망을 들어요. 근데 두 개 교회는 책망이 없어. 칭찬만 있어. 이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형제를 사랑해서,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하니까 필레오, 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 오직 형제, 다른 사람 사랑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촛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우리는 교회는 뭐 마지막 두 증인과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역할을 계속 할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할 거고, 그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할 거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짐승 출현 때까지 계속 복음을 증언할 거고, 짐승 출현하면 그때부터는 복음 전파, 이게 불가능해. 이게 방송 불가능해. 오늘도 좀 안 됐는데 방송 불가능해. 그때는 지금 많이 들으셔야 돼. 지금 들고, 예,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뭐, 예, 나중에 들으시려면 다운로드 다 미리 받아놓으시고 다 하셔야 돼. 나중에 하려면은. 예, 아예 다 터득하면 관계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책을 낸다는 게 그거예요. 영상이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영상이 안 될 때. 그때는 책으로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책을, 예, 죽을 때까지 100권을 내겠습니다. 몇 권을 낸다고요? 100권. 예, 지켜보세요. 100권을 낼 거니까. 제가 하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걸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 하나님으로의 구원자로 우리 오셨구나. 하나님 아들을 딸랑 보는 게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오셨다는 이 그리스도론부터, 구원론부터, 종말론, 교회론, 그다음에 마귀론, 성령론, 성령 은사, 수많은 것이 다 틀렸어 보니까. 그걸 다 지금 교정을 해야 돼. 그런데 신학자들이 교정하기는 어려워. 왜? 신학자들은 사별론적이야. 경험도 없어. 체험도 없어. 영적 세계 무시해. 귀신 논문도 못 써. 이쪽은. 인정도 안 해줘. 예. 전부 누가 학자가 뭐 했다, 했다. 그 학자들이 했다는 이론을 종합해가지고 나는 이런 이론이다 해야 박사학위가 통과가 된다니까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안 받아줘.
이상해 됐어.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사실 신학교는. 네. 제가 공부를 다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찾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복음 전파는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할 자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일 거다. 네, 그 두 증인은 마지막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네, 그래서 네, 그때가 되게 되면 짐승 출현 바로 앞이다. 이들을 죽이고 짐승이 나와서 드디어 후 3년 반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 할렐루야. 이방인 중에 복음 전파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 모세와 엘리야 율법 10계명 안 지키면 안 된다.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엘리야. 예. 율법과 회개. 예. 율법을 예, 율법 폐기하면 안 된다. 지금 예, 10계명. 예. 그거 큰일 난다.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복음을 우리는 증언할 것이고 유대 나라는 예,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복음을 증언함으로 우리 시대에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천국에 가서 정말 면류관 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느 시대인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 간의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더욱더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마지막 이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우리 가족 전도하고 회개 많이 하고 귀신 쫓아내서 환난 지하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영적 권세를 얻으려면 지금 회개해서 영적 권세 얻어서 더 많은 자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두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